은지가 버려진 개를 데려오고 한바탕 소동은 있었지만 어머니는 은지가 없는 시간에 개를 챙겨주신다. 아낌없이 내주고 품어주며 50년을 해녀로 살아오신 어머니. 생신을 하루 앞두고 그래서 케이크 하나 사서 보내달라고 그랬지. 태자 씨는 여수에 있는 친구에게 생신 케이크를 부탁하는데 다음날 바다가 심상치 않다. 이 바람 불어 쓰러졌나 봐. 응. 저 위에 놔둔 거 이까지 공구라 와갖고. 지난 밤 어찌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어머니는 또 밤잠을 설치신 것 같다. 열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대. 어머니의 생신날. 섬의 날씨가 그러려니 해도 오늘만큼은 해자씨도 심란한 눈치다. 통화가 안 돼. 통화 안 되는데 있는가? 아무래도 케이크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날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날 저녁. 어디다? 결국 배는 뜨지 못했고 미역국만으로 어머니의 생신상이 차려졌다. 어, 할머니 생일이야 뭐? 할머니 생일 선물 왜 하냐? 어제는 아빠 생일이고. 에? 생일에도 계획도 없거다. 어, 계획 자꾸 못하고 다 내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많이 사는데. 계획 있으면 좋지 다 생일인데. 아, 있으면 좋지만 뭐 계획 어떻게 있을 것 같아도 계획상 쓰는 생각을 하다. 걔가 앞서 대가까지 그 먹게 걔 자꾸만 자꾸 하긴 사다 놓으면 우리 손님 잘못 건데. 그래도 며느리가 이거 케이크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배가 안 떴나 봐요. 잘 쓰려고. 원래 엄마 생신 이렇게 여수 모셔나 바꾸면 뭐 그래야 되는데. 이런 서울에서는 그런 거 같아. 근데 여기서는 못 먹잖아. 여수 가야지. 돈 있어도 있는데. 못 먹는다니까. 돈 여기 있어서. 그리고 사는 있다고 그러고. 여기까지는 엄마한테 좀 그런 모델들이 미안하긴 하지만 좀 더 허리가 꽉패 주세요. 음료로는 음료로 적었다 이럴다리 단체 이럴 매들 영석이 각시 영석이 각시 영석이 각시 어째서 생일날 생일이라고 같은 달이잖아. 여보세요. 아니요 영석이가 어제야? 응. 저 주말고 한 날이지. 여보세요. 응. 밥 먹었냐? 아, 생일 날이야지. 지금이라도 고맙다. 이제 우리 뭘 지원해줘서. 우리 생일로 자고 있었던 거. 나 술 해봤냐? 그래, 기름 먹었다, 저녁에. 생신이라고 여러 군데서 많이 전화오네요. 아니, 이제 먹고 다 가느라고. 방금 전화 받은 게 반갑긴 반갑지. 주말 아침. 바람이 부는데도 어머님 물질을 나가시고 혜자 씨는 남매와 외출을 한다. 오늘 어디 가세요? 여수 가요. 여수요? 예. 여수 가요. 행사요. 우리 아들 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예. 이제 또 나는 또 다른 것도 언제요? 은지도 마음에 들으면 사줄 거야 하는 거. 지금 오래간만에 나들이. 왜 진짜 오랜만에 여수 가네. 그래서 계속 여수 못 갔는데. 오늘 쉬는 토요일이잖아요. 정수인자. 김범주. 이 사람이 영예. 예. 7200. 여수 나한테 여수가 많이 사준대. 어제 파도가 거세 끊겼던 바닷길은 하루 만에 열렸다. 어,
오랜만에 나가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왜요? 엄마! 아니요, 얘네들 데리고 가서 싫어요. 애들이 더 좋아하나요? 네. 금오도에서 뱃길로 1시간 남짓. 배는 여수에 닿는다. 여객선 터미널. 어제 물고기를 팔러 왔다가 뱃길이 끊겨서 여수에 발이 묶였던 춘만 씨가 마중을 나와 있다. 머리 잘랐어? 어? 머리 잘랐어? 어, 어디겠어? 여기면 좀. 옷 맞았어, 그거. 근데 어디서 먹고요, 아빠?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여기 들어가자. 오랜만에 외출. 언제나 외식 1순위는 자장면이다. 그런데 가격이? 군만두 300원인데? 300원? 300원? 3,000원 아니야? 3,000원 아니야? 군만두 3,000원. 아, 영자가 어디서 넣었어? 군만두 맛있겠다. 짜장면 해, 짜장면. 군만두 먹을래? 어? 군만두 시켜줘? 어. 군만두 하나 맛있겠다. 아, 잠깐만. 어, 짜장면 하나 맛있게 먹어요. 젓가락 이제. 짜장이 더 맛있어. 어, 그만 맛있게 먹어요, 양념. 특이해. 언니 많이 안 먹어. 한 번. 아나 조금 먹어. 한 번만 먹어. 나 이거. 아, 밥 한 번만 먹어. 지금 안 잘라지나. 한 젓가락이 한 그릇이 된 춘만 씨. 자장면 한 그릇에 젓가락이 바쁘다. 면이 너무 길다. 어, 이거 숙주 안 샀네. 그렇게 해야죠. 아니야. 배도 고픈데. 쓰면서 있는 거 아예 뭐 거의 못 먹다 보니까 나오면 한 번씩 먹어요. 근데 음식이 늘 자주 먹는다고 하는 게 맛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한 번씩 먹자는데 맛일 수밖에 없죠. 단무지가 시다. 장 구경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 걔다 걔. 왜 이렇게 손가락 내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걔 보지 마. 너 씨. 걔도 좀 기르렀으면 갖고 와 시켜볼까? 아, 밑에 이불보 좀 사려고 그러는데. 까는 거야? 네, 까는 거. 어, 맞아요. 맞네, 이불 안 맞냐? 야, 우리 집 이불 사이즈 맞는 거 같아? 요거? 조금 보이네. 크다, 크. 이걸 크다고? 크다고, 우리 크다고, 이렇게. 딱 맞다니까, 이게. 보이는. 보기엔 적게 보여. 아, 이게 크다니까, 이게. 혹시? 이 누구 말고. 아니, 길이 말고. 그러면. 나 이거 사달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 사달라고. 다리 올고 자면 얼마나 편한데. 고양이잖아. 귀엽대, 이거. 그거 사시려고요? 이거! 아니요. 이거! 희망, 이거! 우리 남편 있는데 남편 보던 거지, 아죠? 뭐. 싸게 주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군요. 그런 거 말고, 네모난 거도 손으로 손으로 보세요. 한번 여수에 나오면 이것저것 사야 할 것들이 많은데. 엄마 할머 팬티. 응, 누구? 할머 팬티. 예. 이거. 야, 저건 너무 그림이 밋밋하잖아. 은지가 직접 고른 할머니의 취향은? 달인! 괜찮네! 어? 그, 여러분께도 할머니를 위한 은지의 선물이다. 아, 전화 지금 못 받아요. 섬으로 돌아온 가족 한짐이다. 왜야? 담에 물러. 담에 왜 물었대? 물질 뒤 혼자 계시던 할머니. 나는 아 보일러를 켜고 있어. 보일러를 안 켜서 얼고 앉았어. 밤에 혼자 뭐 하셨어요? 나 혼자 뭐해? 밥 먹고 테레비 보고 눕다가 안 갔다 그러지 뭐. 심심하셨겠어요? 심심하지. 식구가 너희 떡볶이 너희나 나가고 싶게면 심심하지. 뭐이대? 어머니 팬티를 어디서 샀대 이거는? 근데 사이즈가 맞단 말이에요. 어머니 100이에요 95예요. 90? 원래 100은 컸고 있니? 그럼 95 샀어요. 근데 95나 돼야지. 은지 선물이래요. 응? 선물이래요. 아주 손자